네, 캡틴 일리마입니다. 저의 시련은 여기에서 먹구름 더 가면 나오는 우거진 동굴에서 진행합니다. 다만 우거진 동굴에서는 포켓몬은 꽤가합니다. 상체 학동이 넉넉하게 준비해서 도전해주세요. 예, 다음에 또 보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섬술래의 시련에 도전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것. 알로라의 관습이라고 합니다. 우거진 동굴에 들어가면 시련을 마칠 때까지 나갈 수 없습니다. 준비는 되셨나요? 예, 갑시다. 뭐 레게 스타일 아니야, 머리? 그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아, 잠깐. 저장하고 가야겠죠, 이거? 아, 근데 뭐, 저장하자, 혹시 모르니까. 오케이. 머리 스타일이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저도 기술머신 있네. 기술머신은 나올 때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다시 한번 우거진 동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캡틴 일리마입니다. 알았어, 캡틴 일리마라고.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아, 나 이거 또 싸우는 거 싫은데. 꼬렛! 원래 꼬렛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연구수 아니었나? 구란에서 기다리고 있는 포켓몬 3마리를 쓰러뜨리고 동굴 깊은 곳에 대전서 제트 크리스탈을 손에 넣는 것. 맞습니다. 포켓몬과의 완벽한 호흡이 시작. 이런. 말하다 빠뜨린 것이 하나 있습니다. 뭔데? 강한 포켓몬이 모여있는 동굴입니다만 더욱 강한 주인 포켓몬이 살고 있습니다. 시련을 클리어하기 위한 최대의 난관이 되겠지요. 참고로 시련을 클리어할 때까지 우거진 동굴에서는 포켓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섬술래 첫 번째 시련, 일리마의 시련 해보도록 하죠. 오... 아, 썬에서는 연구스가 나오고 문에서는 꼬렛이 나와요? 아, 그렇구나. 자, 아까 포켓몬들을 일단은 3마리 잡으라고 했죠, 3마리. 여기 잡아야 돼, 그럼? 조사해가지고. 나와! 와루이데? 이거 뭐야, 갑자기 일본어인가? 뭐지? 와루이데 그러는 건 뭐예요, 갑자기? 야생 꼬렛이 나왔다. 근데 꼬렛... 뭘로 잡아야 되지? 효과 볼 곳 없니? 이걸로 공격하자. 오케이! 한 번에 잡을 수 있네요. 아, 엄니는 뭐 얼음 엄니도 있다고요? 감사합니다. 뭐 버전마다 다 있겠죠? 물 엄니 이런 건 없나? 남은 포켓몬은 두 마리. 여기도 또 열자. 오케이. 나와. 닥트류 아니야? 아, 꼬렛이네. 오케이. 자, 또 잡아보죠. 첫 번째 시련은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없겠죠. 그쵸? 아, 이것 봐. 다 한 방이네. 내가 좀 센데, 인데? 누리공으로 하는 것보다 얘가 훨씬 좋네요. 수염량이. 뭐지? 야오불? 와, 한 마리 남았어, 벌써. 예, 진화하는 거는 저도 알고 있고요. 근데 뭐 지금 레벨이 25까지 올리려면 멀었으니까 나중에 레벨을 올리고 나면은 제가 뭐 새벽에 일어나서 진화해야지 뭐 어떡해요. 새벽에 언제 일어나. 괜히 문 버전 했나 그럼? 아, 이거 이쪽으로 가면 되지 않나? 오케이. 뭐야? 아, 이쪽으로 조사하러도 가야 돼? 여긴가? 오케이. 아, 뭐냐고. 야, 그냥 좀 싸우자고. 쟤네 뭐 하는 거야. 다시 또 내려가서 가야 되죠. 이런. 잠깐 저쪽으로 가는 길이. 아, 여기다. 오케이. 올해 다시 보니까 아저씨처럼 생겼어요. 무슨 아저씨? 동네에 이렇게 생긴 아저씨 있어요? 내려가서, 오케이. 나와. 뭐냐고, 또 텅 비었어. 아니, 야, 그만해. 좀 잡자. 아, 스컬탄 또 등장하네. 요, 리벤지 오브 비치, 우리가 누구지? 기억하고 있지?
그렇군 스컬. 써있는 위치가 바뀌면 잘 모르겠을걸. 아무튼 상관없어. 이 녀석의 시련은 방역이 숨어 들어왔으니까. 그렇지. 그럼 바로 이 녀석의 포켓몬을 빼앗을걸. 대부리 표정이 아무 생각이 없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니 뭐 스컬단 또 싸워야 돼? 왜 이렇게 자주 싸워? 너는 졌으면은 좀 패배를 인정하고 그만 좀 나와. 슬리프 또 슬리프 나오잖아. 봐봐 슬리프 할기 맞으면은 또 잡을 수 있잖아. 오케이. 자 잡죠? 또 약하잖아 얘들은. 오 그래도 버티는데. 자 한 대 더 때려주고. 아니다 시련 빨리빨리 하고 진행하고 싶은데 애들 귀찮게 하는 거야. 야 근데 그 초코토끼 이어롤이라는 포켓몬은 어떻게 쓰는 게 좋아요? 이어롤 그냥 레벨이 올릴 때까지 진화시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은가요? 멀리 자신의 공격력을 올린다. 이거 돈 많이 버는 거 필요 없지 않나? 이거 빼자. 이거 빼자. 오케이. 해피타임 같은 거 뭐했어 저거. 나 이렇게 약해서 스컬단에서 괜찮은가? 뭐야 이 결과는? 거짓말이기 뭐 스컬 너무 강하잖아 스컬. 이럴 때가 아니야 저차기 위험해. 뭐랄까 실현 장소 위험하지 않 스컬? 아 그렇지 파트너 빨리 가 빨리 가라. 아니 근데 나 아까 전에 그 포켓몬이나 잡아야 되는데 야 뭐냐고 또 왔어 또 왔어. 저기 말이야 안쪽에 위험한 게 있으니까 너도 도망치는 게 좋았을걸. 은근히 착하다니까 이렇게 다 알려줘. 도망치는 게 아니야 리벤지다. 녀석들의 골을 지켜보다 골을 세지 않는 거야. 진짜 좋았을걸. 해볼까? 자 그러면은 다같이 힘을 합쳐서 잡죠. 저쪽에서 지금 막아주고 있으니까 저는 여기 있는 것을 막으면 되겠네요. 은근히 친절하다니까 쟤네가. 나와! 도이테야! 저 뭐야? 일본어 아니야? 도이테야 그러는 거? 뭐냐고. 꼬레 살쪘어 갑자기. 아 레트라로 바뀌었네. 그새 살쪘어 얘. 레트라 불꽃 없니? 오케이. 입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도토리라도 들어가 있나? 와 의욕이 넘치고 있다. 의욕이 넘치면 뭐해? 너 한 대 더 맞으면 쓰러질 거잖아. 그렇지. 오 레벨 16. 레벨 한 개 더 올리면은 진화시킬 수 있죠. 두 번치기? 두 번치기는 뭐냐? 아 격투 타입이다. 2회 연속으로 공격할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사이키기 불꽃셀에 불꽃셀에 빼죠. 그렇지. 아, 일본어로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아까 무슨 이상한 말 하잖아요 얘네들. 뭐, 와루이데 그러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 마구알키기 이거 좋은가? 두 번에서 다섯 번 연속으로 할 수 있다. 그럼 이거 빼고 넣어야지. 포켓몬들 지금 네 마리였나요? 되게 많이 모았네. 오케이 모두 쓰러뜨렸다. 자 그럼 주인 포켓몬 잡으러 가자. 아 저도 뭐 피카츄, 라이츄, 뭐 파이리 이런 거 얻고 싶은데 그런 거 못 얻어요. 여기서 파이리 얻을 수 없나요? 훌륭합니다. 세 마리의 포켓몬들에게 힘을 보여주셨군요. 그럼 안으로 들어가세요. 자 그럼 주인 포켓몬하고 싸워보죠. 아 여기 요괴치 또 있네요. 요괴치 뽑기 좀 돌려보죠. 드르륵 드르륵. 예 아이 뭐야 엉덩이야. 어? 아 이게 지금 제가 문 버전이라서 얘가 나오는 거예요? 으쌰쌰. 아 다르구나 선하고 문이. 이야 선에서는 그 연구수인가? 걔가 진화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레트라가 주인 레트라네요. 오 그렇구나.
근데 아니 뭐 이렇게 생겼어. 귀엽네 은근히. 아 오케이 격투 타입으로 딱 좋네. 좋아 좋아. 그렇지 야 좋아 좋아 좋아. 어우 한 번에 잡았어 한 번에 잡았어. 이게 뭐야 한 번에 잡았잖아 주인 포켓몬. 너무 쉽게 잡았는데? 연속 뺨치기 막치기 그럼 빼자. 아 이거 포켓몬들도 도와주고 있고 좋네요. 좋아. 아 너무 쉽게 이겼어 주인 레트라고 싸우는 것도 보지도 못했어. 정말 놀라운 트레이너군요. 제가 단련시키고 또 단련시킨 주인 포켓몬을 쓰러뜨리다니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네요. 포켓몬과 힘을 합쳐서 1,2만 시련을 클리어. 당신은 놀라운 플레이너입니다. 태브리님 축하드립니다. 자, 대자의 제트크리스탈. 예. 자, 그럼 제트크리스탈 드디어 처음 거를 얻었는데 이거 무슨 제트크리스탈이죠? 일단은 받아보죠. 와, 머리 좀 봐. 머리가 좋다고 저래. 시련 클리어. 어떤 거지? 여기서 풀? 풀을 얻을 수 있나? 아 노말제트! 아 맞아 맞아 처음이니까 노말제트구나. 지금 손에 넣은 것이 노말타입의 제트크리스탈 이름하여 노말제트. 그것을 노말타입 기술을 쓸 수 있는 포켓몬에게 지니게 하고 제트! 파워! 이렇게 엘레강트한 포즈를 취하면 노말타입의 기술이 강해지는 제트파워를 발산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러고 보니 말하자 빠뜨린 것이 하나 있었군요. 주인 포켓몬 지련을 진행하는 장소에는 방금 전에 레트라처럼 유난히 강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게다가 알로라 지방에 포켓몬을 서로 돕는 건지 싸울 때 동료를 부릅니다. 뭐 알고 있지. 물론 주인을 이긴 당신이라면 동굴의 포켓몬을 잡아도 괜찮습니다. 슈퍼볼을 받으세요. 자 여기서 레트라 잡을 필요 없겠죠. 그냥 잡지 말고 진행하죠. 슈퍼볼 있는데 잡지 말자. 딱히 잡고 갈 만한 포켓몬들 없잖아요. 저기 저쪽 위에 그 기술머신 하나가 있는데 저거를 먹고 가야겠다. 3번 도로로 가시죠. 오케이. 아 기술머신 지금 못 먹는구나. 이것 때문에 나중에 다시 와야 되네. 예 저는 뭐 게임할 때 주로 스토리 위주로 플레이하는 편이라서 조금 느긋하게 하고 있어요. 어? 또 등장했어 쫄쫄이. 포켓몬과 함께 제트크리스탈의 빛을 손에 넣었구먼. 알로라 사람은 스스로 시련을 극복하여 신비한 힘 제트파워를 얻고 있군요. 오 드디어 나한테 다가왔어. 처음으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과학기술을 해결하는 우리와 다르게 훌륭하군요. 처음 뵙겠습니다. 전 미린이라고 합니다. 미린이. 오 난 시온이라. 아 참 그렇지 알로라가 인사였지. 얘네 뭐야. 사정이 있어서 알로라 고유의 제트 크리스탈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사용하는 몬스터볼 흥미롭네요. 무슨 일이 있으면 그때는 잘 부탁합니다. 알로라 얘네 뭐냐고. 가자. 아 이거 근데 동굴 나가는 것도 자꾸 싸워야 되지. 자, 아, 좀 잡으면서 가죠. 어차피 레벨 하나만 더 올리면은 수염량 진화를 할 수가 있었죠. 어, 조금만 싸우면서 나가죠. 어차피 뭐 한 대 때리면 다 잡을 수 있잖아. 오케이. 그렇지.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이, 아이, 아이, 아이. 나 싸우기 싫어. 아, 좀 나아게 해줘. 꼬렛. 꼬렛하고 레트라 혹시 잡아서 쓰시는 분 계시나요? 이거 뭐, 잡아도 필요 없죠? 자, 안 잡을게요. 오케이. 아, 격투 타입이 데미지가 잘 들어가는구나. 노멀한테 격투가 잘 들어가는 건가요? 어떤 게 격투가 잘 들어가는 거였죠? 노멀, 얼음, 바위, 이런 건가? 오케이. 아 경험치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오른다. 어?
저 뭐야? 반짝이는 거저 뭐야? 아, 또 올라가야 돼? 아, 얘는 오지 마. 반짝이는 거 저거 뭐예요? 저거 뭐 먹어야 되는데? 야, 얘네 그냥 싸우지 말고 가자. 괜찮다. 자, 도망간다. 오케이. 이거 뭐야?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나 싸우기 싫다니까. 어? 이게 뭐야? 이게 처음 보는 애야. 얘 잡고 가죠. 이상하게 생겼네요. 얘 잡고 가자. 이게 뭐냐? 은벳. 일단은 한 번에 잡으면 안 되잖아. 불꽃 공격으로 데미지 조금 주고요. 아, 이거 한 대 더 때리면 잡아버리겠네. 그냥 이 상태로 잡죠. 슈퍼볼, 오케이. 오? 오? 야, 은벳 잡았어. 얘 뭐야? 아, 얘 물 속성이에요? 물 데미지가 세다고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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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야, 이상하게 생긴 애 잡았어. 은벳. 박쥐네, 박쥐. 이게 좋은 거예요? 이게 뭐야? 먹인 과일을 찾아, 뭐, 초음파로 판별할 수 있다, 뭐, 그런 거네. 아이고, 아이고, 이름 안 지었다. 그냥 싸우자. 그냥 가자. 아, 이거 먹는다고, 이거. 아, 자몽열매 하나 먹으러 여기까지 왔어. 아, 이거 보시면 아래쪽 화면에 보시면은 그 로또무가 자꾸 말을 걸어요. 얘 왜 자꾸 말을 거는 거야? 아, 물 속성 데미지가 아니고 물리 데미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물리 데미지? 아, 얘 근데 잘 나오는 포켓몬이네. 뭐야. 아, 잡았다고 좋아했는데 잘 나오네. 비행하고 드래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가자. 오, 아이. 아, 이거 여기서 못 먹어? 아, 그냥 가자. 귀찮다. 아니야, 저거. 아, 먹고 갈게요. 먹고 갈게요. 그거다. 아, 기술 머신 있는 거를 까먹었네. 그만 가자. 아, 잘 안 나오는데 제가 잘 나온 거예요? 어, 그렇구나. 야, 이거 먹으러 가기 진짜 귀찮다.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너는 벌레 회피 스프레이도 다 없을 텐데, 이거 벌레 회피 스프레이 나중에 좀 사놓을게요. 이거 계속 싸우다가 너무 귀찮네요. 일단 한번 잡자. 얘는 경험치 좀 얻자. 오케이. 의도하지 않게 레벨업을 경험치 작업을 하고 있네. 아, 쟤 또 나올 거 아니야. 아, 오지 마, 좀. 오지 말라니까. 이거는 도망가자. 내가 슬슬 귀찮다. 이 포켓몬들은 그 요비어치 같은 경우는 싸우기 싫으면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도망칠 수 없는 게 너무 귀찮은 것 같아요. 자꾸 따라와. 자꾸 만나. 너무 많이 만나. 그리고 또 만날 것 같아. 아, 이것 봐. 또 만나. 또 만나. 많이 나온다니까? 자, 도망가고. 이렇게. 이거는 나중에 편집해야겠다. 자, 기술머신, 오케이. 깨트리다. 깨트리다가 악이었죠, 악속성. 오케이. 자, 그러면은 가죠. 네, 캡틴 일리마입니다. 알았어. 섬 여기저기에는 캡틴 미니게이트가 있습니다. 미니게이트 너머에는 강한 포켓몬이 있습니다. 섬 순례에 참가하고 있는 자는 시련을 클리어해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캡틴 매지!
아, 이거 문. 이게 문. 캐팅 게이트.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세계가 넓어졌습니다. 멜레멜레 섬에 있는 캐티는 저한 명. 다시 말해, 시련도 하나입니다. 시련에 마친 사실을 서명 한라님에게 보고해 주세요. 어우, 우통 벗은 아저씨 온다. 어이, 대우리. 예, 아저씨. 오, 대우리. 일리마의 얼굴을 보아하니 시련을 클리어했구나. 그럼 선물을 줘야겠군. 제트파워에 대해 가르쳐주마. 제트파워는 말이지, 싸울 때 제트의 크리스탈을 사용해서 싸우는 거란다. 알겠죠?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자. 제트 크리스탈은 한번 싸울 때한 번만 쓸수 있고, 계속해서 쓸수 있단다. 똑똑히 보거라. 아, 깨트리다는 격투 기술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악이 아니고 격투, 격투. 아, 이 아저씨 안 보여줘도 돼. 근데 이 아저씨는 안멍이밖에 안 써요? 제트 파워. 가다가. 자, 봐라! 나의 우통 벗은 모습을! 으리야, 우통 파워! 빨리빨리빨리 잡아가자. 근데 제트파워 노멀은 날라다니면서 공격을 하죠, 포켓몬이. 좀 무섭다니까, 저거. 정면에서 보면은 포켓몬이 이렇게 날라올 거 아니에요? 그럼 무서울 것 같아요. 오케이, 이게 넘기기가 없어, 이거는. 드레이너의 마음을 포켓몬에게 담아. 제트파워는 지치는군. 승부 한 번에 한번 사용하는 게 최선이야? 박사님이 오래 보이는 이유는 그것뿐인가요? 으아, 까맣게 잊고 있었다. 그거야. 3번 드로에서 릴리엘을 놓치고 말았어. 데브리, 릴리엘을 찾아주지 않을래? 그럼 저도 짐작 가는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래, 흩어져서 찾아보자고. 아, 릴리엘가 없다고 하네? 릴리엘?